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성 있는 룩북과 감각적인 그래픽으로 눈팅하던 브랜드 유니스 디자인과 함께 하는데요. 현재 10% 할인이 진행 중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있으신 추가 할인 쿠폰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공홈에서 신규 가입 시 10% 추가 할인 쿠폰을 주니 최저가로 계산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팅 티셔츠 코디를 어떻게 하지? 코디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픽 티셔츠를 휘리릭 보여드리고 코디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미스픽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부담스럽지 않은 굵기의 폰트, 세리프 폰트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약간 분해나고 그런 톤? 거기에 포인트로 자그마한 레몬이 톡! 미니멀룩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묻을 심플한 느낌의 프린팅 티셔츠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레터링만 있으면 심심한데 레몬이 톡! 다음은 레터링 티셔츠. 하지만 좀 뭔가 달라요, 달라. 흰색 티셔츠에 레드 세리프 레터링. 평소 레드 전체 옷은 뭔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레드 포인트는 괜히 땡기더라고요. 확 시선이 가긴 가요. 그리고 요 티셔츠는 프린팅이 좀 색다른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뭔가 입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퍼프 실크 스크린 기법이라서 이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세탁 걱정하지 마세요. 세탁 테스트 완료됐다고 하니까요. 뭐 건조기만 돌리지 않으면 살아남습니다. 계속 만지게 된다니까 막. 다음은 등판이 메인인 티셔츠. 앞판 프린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등판 프린팅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레터링 색감이 너무 화사한 거예요. 화이트에 그린 톤. 룩북 갬성처럼 바닷가에 가서 등판 보이는 사진. 바닷가 갔는데 화장하기엔 좀 그렇... 아니. 화장 안 하시나? 뭐 아무튼 뭐 앞에 얼굴은 찍기 싫지만 뒤에 감성 있게 찍기에는 요 티셔츠가 딱일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나그랑 어깨 넥라인 배색이 포인트인 티셔츠예요. 디자인도 좀 레트로한 맛이 있긴 하지만 요 제품이 숨겨진 보물 같은 아이예요. 자세히 보시면 원단감이 슬러브 원단감이에요. 슬러브 살을 사용해서 원단감이 좀 특별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요게 좀 분의 포인트거든요. 하지만 색감이 너무 쨍하다거나 레트로한 맛이 나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라면 저런 보물 같은 아이템을 살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약간 이벤트성 티셔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거 바로 제 취향이에요. 티셔츠를 구매하면 패브릭 팬이 동봉돼서 오는데 빈 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약간 옛날 스펀지 감성으로. 스펀지. 알죠? My hobby is 내 취미는 쇼핑이지. 다음은 체커보드 팁. 제가 워낙에나 체커보드를 좋아하기도 하고 티셔츠 컬러감 자체가 조금 유니크한 톤 두 개예요. 크림 컬러와 올리브 컬러인데 뭔가 색감 자체가 평소 많이 보지 못했던 컬러 톤들이라서 눈에 띄었습니다. 프린팅만 유니크한 게 아니라 티셔츠 컬러감도 유니크한 걸 찾으신다. 이거 모으는 재미가 있으시다 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워낙 판매량이 많아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 티셔츠인데 뉴 컬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중 제 눈에 띈 건 바로 브라운 컬러. 이 티셔츠도 메인 프린팅이 등판에 있어서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이제 등판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막 나자바바라 이렇게 뛰면 이제 막 착착 찍어주는 거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천드리는 컬러가 있다면 브라운 네이비. 요런 거는 바닷가나 뭐 나중에 강가 같은 데 가져가서 입고 풍덩 빠졌다 나와도 비지지가 않아.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내가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야. 어? 저 보수적이라고요. 이어서 서핑 프린팅이 앞쪽에 들어간 티셔츠도 있는데요. 컬러 포인트가 파도치는 그 물결 부분에만 하늘 색감으로 들어가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룩 진짜 잘 찍으셨더라고요. 진짜 바닷가 가서 입고 싶은 티셔츠들. 모델이 잘생겨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 모델도 너무 이뻐. 그리고 마지막은 좀 위트 있는 프린팅 티셔츠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티셔츠예요. 은밀한 고양이들의 취미가 뭘까 하면서 담긴 그런 티셔츠인데 고양이들의 표정이 진짜 귀엽게 나오지 않았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거 괜히 따라했어. 빼줘. 어림없는 소리. 룩북처럼 컬러 포착한 모자나 좀 통통 튀는 추리닝 바지랑 매칭해주시면 진짜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니스 디자인 중 제 추천 티셔츠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티셔츠마다 나오는 사이즈가 좀 달라요. 이건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스몰, 미디움, 라지를 모델별로 입혀서 피팅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구매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Stalkers. 자, 프린팅 티셔츠들로 다양한 코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프린팅은 이렇게 입으면 애매한데 이게 맞나? 고민되실 때 있죠.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런 티셔츠는 요렇게 활용하면 더 좋고 요런 티셔츠는 요렇게가 살짝은 있습니다. 저만의 규칙? 나만의 룰? 그래서 우선 오늘 준비한 티셔츠들을 분류를 해보자면 레터링이 포인트인 티셔츠, 아니면 레터링이 들어갔는데 살짝 레트로한 무드가 난다, 아니면 그림과 그래픽이 메인인 티셔츠다, 요렇게 구분을 지어볼게요. 우선 레터링만 간단하게 들어간 티셔츠가 입문하시기에는 더 좋으실 거예요. 뭐 어떤 레터링 폰트가 쓰였냐에 따라도 차이가 있겠지만 좀 뽀짝함이 덜하죠.
그래서 미니멀 아이템들과 믹스매치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미니멀한 옷들과 입는다고 해서 뭐 캐주얼한 스니커즈나 모자 이런 거 활용 못해요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셋업에 프린팅 티셔츠를 입되 스니커즈를 입냐 뭐 더비류를 신냐 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아니면 철란 있는 슬랙스를 입었지만 캡을 써주는 거지. 믹스매치. 미니멀한 아이템과 함께 한다고 해서 캐주얼 안 되냐? 됩니다. 데님, 면, 치노 팬츠를 활용해서 캐주얼한 무드 연출을 하시면 돼요. 이때도 프린팅 티셔츠를 좀 돋보이게 해주는 거는 액세서리 활용인데요. 약간 힙한 안경 같은 것도 써줘도 되고요. 캡 같은 거 활용하시는 건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프린팅 티셔츠에 니트 둘러매기.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게 니트를 둘러맸을 때 여기 이렇게 여기 가려져 있는 프린팅이 막 궁금해지더라고. 아니면 혹은 내가 쇼핑한 아이템 중에 하반신이 화려한 옷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프린팅 티셔츠랑 이렇게 아싸리 화려하게 입는 거 추천드려요. 앞서 말씀드렸듯 나그랑 어깨나 넥라인 쪽 배색이 들어가게 되면 레트로한 무드가 나요. 개인적으로 이런 티셔츠는 면 팬츠류나 데님 정도 선에서만 입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왕 레트로한 느낌 낼 거 좀 더 뽀짝뽀짝하게. 그리고 날씨가 도와주면 이런 레트로한 무드가 진짜 잘 어울리는 건 반바지. 반바지에 이런 레트로한 무드 티셔츠 입고 캡 하나 써주면 시티 보이 맛도 나면서. 응? 마지막으로 그림, 그래픽이 좀 더 시강인 제품군들이 코디하실 때 애매하다 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혹은 그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영한 느낌이 아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이 내가 제일 젊을 때다? 그러니 입어야지. 그치만 아직 어렵다면 그래픽적인 요소가 자그맣게 들어간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데님 팬츠랑 매칭을 해주셔도 되고 가끔 저는 프린팅은 뽀짝한데 섹시하게 풀어줘도 그게 은근 언밸런스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 남자 뭐지? 귀여운데 섹시하네. 하지만 유니크한 프린팅, 좀 더 뽀짝한 그래픽이 들어간 티셔츠가 모는 재미도 있고 사실 사진 찍었을 때 겁나 이쁘다? 그리고 입었을 때도 신이 나. 퀸 젊어진 것 같아. 그래서 요 뽀짝한 맛을 그대로 살려요. 꾸러기 느낌을 내주는 거지. 내가 언제 또 꾸러기 했어? 지금이 제일 젊다니까? 그래서 막 귀여운 튜닝 팬츠 같은 거에다가 막 모자도 이렇게 한번 써보고 아니면 진짜 잘 어울리는 거는 그 반스가 있다면 프린팅 티셔츠 진짜 적극 추천드려요. 반스에 프린팅 티셔츠 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린팅 티셔츠 위에 뭔가를 걸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노노. 셔츠 같은 거 걸치잖아? 괜히 그 안에 그래픽이 뭔지 이렇게 막 열어보고 싶다? 그게 나만 그런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때 셔츠까지 입어서 좀 더 보인다 하시면 쓰레빠나 샌들 같은 거 신어주면 시원해 보입니다. 혹은 나일론 팬츠 같은 거 입어주시면 굉장히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좋다. 그치만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저는 등판에 있는 걸로 가라고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내 눈앞에 보이는 프린팅이 아니니까 부담스럽지 않아. 하지만 남들 눈에 그대의 뒤태가 좀 뽀짝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진짜 강조드리는 건데 인생샷 한번 건지고 싶다. 근데 내 얼굴 감상 못할 것 같다 하신다면 등판 프린팅이야. 무조건 바닷가 가서 등 막 바닷가 배경으로 이렇게 찍잖아. 그럼 이제 인생샷 하나 건지는 거지. 프린팅 티셔츠를 추천은 드리지만 입문자시라면 저는 흰색에 프린팅이 들어간 거를 먼저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흰색 티셔츠가 앵간한 바지에는 다 어울리거든. 연청에도 어울리고 남색 그리고 막 저런 화려한 바지에도 어울리니까 흰색으로 시작하시되 이제 점점 모아가는 재미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프린팅 티셔츠 코디와 제 추천 티셔츠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무지 티셔츠 깔끔한 것만 고집하지 마세요. 여름은 긴데 맨날 밋밋한 거 입으면 지겹거든. 그리고 추천을 했으면 구독자님들 맛보셔야겠죠? 서핑백 티셔츠를 총 10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사이즈 선택 가능이고요. 제가 추천한 컬러 말고 컬러 진짜 많아요. 나랑 커플티 입고! 만날래? 만날까요? 연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취향의 브랜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